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이죠. 휴일은 잘 보내시고 계시죠?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마일 하우스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저분하죠. 청소를 하고 화엽정리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스마일 하우스 문을 열면 우리 예쁜 토끼가 반갑게 인사를 하죠. 너무 예뻐요. 이 토끼는 두 번째로 나왔던 토끼. 예, 고 머리에 뭔가를 이고 있고. 네, 아빠는 아빠 토끼는 일하러 가고 엄마 토끼는 새참 이고 이제 밭에 가는 그런 것 같으죠. 예, 너무 예뻐요. 우리 토끼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세 토끼가 금세 바닥이 났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예, 토끼를 또 주문을 하셨대요. 그러니 다음에는 더 예쁜 더 좋은 토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 여러분 좋은 거 아시죠? 뿌리 내리면은 지렁이 분변토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름 용도로 쓰시면 더욱 좋고요. 이렇게 스마일 하우스 문을 딱 열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래요. 이렇습니다. 예, 정리를 잘 한다고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항상 마음 한쪽으로는 아픕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그냥 키핑장 같은 느낌 나죠? 네, 저 키핑 맡겼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짜라라라란 신발이 인사를 합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리토스 심는 화분으로 나와서 제가 리토스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뿌리와착이 됐고요. 우리 아장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어서 너무 예쁘고 행복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어때요?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와서 많이 이뻐졌어요. 이렇게 환경 하우스라고 하는 환경이 이렇게 아이들을 예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쵸? 원종 엘리자베스도 와 한인물 하더라고요. 이제 창도 그렇고 이 모든 애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딥톡스 신발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우산이 됐어요. 요 아이들 이제 적심을 해서 예쁘게 더 예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거 아시죠? 바나나 민이었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네 화분이 작을 지경. 요거도 이게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이름 모르는 아이들 많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오늘도 네 스마일 다육이 있는 이쁜 다육이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린들레이금 그죠? 이거 아니다 포크엔젤금. 예, 포크엔젤금이에요. 요 아이도 그쵸? 그 바위솔과 월동을 하는 그 포크엔젤. 아우 샐러드 부초라 이렇게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일 동산에서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오늘 스마일 다육이가 예쁜 다육이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여기 라즈베리예요. 그 예쁜 라즈베리가 아주 짱짱짱짱 예쁜 라즈베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군생이죠.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밥 많은 아이도 있고요. 밥이 적어도 이렇게 예쁜 완전히 건강하고 짱짱해요. 만져보면 완전 돌덩이 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한 라즈베리가 왔답니다. 여기는 이제 미니 간도리스 철화예요. 여러분 철화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미니 간도리스 철화인데 완전히 화분 한가득 빼곡하게 들이섰어요. 간도리스랑 미니 간도리스랑은 약간 다르죠. 간도리스는 잎이 커요. 이거는 미니 간도리스예요. 그래서 좁쌀만큼 작은 그런 잎을 가지고 있어요. 예쁘죠? 우리 철화는 양쪽으로 생장점이 있어서 약간 넓은 약간 사각화분에 심어 놓으면 예쁠 거예요. 그죠? 이거는 대비철화예요. 대비철화가 여기 쌩얼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철화는 쌩얼 하나가 있는 게 참 멋지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거는
대비철화라고 하는데, 대비철화는 완전히 보라두리죠. 보라두리로 짱짱 묶으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옆에 엘크온 철화가 있습니다. 엘크온 철화 너무 예뻐요. 색깔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또 성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화분 밖으로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엘크온 철화, 물도 예쁘게 잘 들었죠. 이렇게 예쁜 엘크온 철화도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거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아이보다 약간 사이즈는 큰 거예요.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색깔이 예쁜 이 아이는 엘크온 철화입니다. 네. 노경이 있습니다. 노경. 늘어지는 아이, 뭐, 모둠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노경이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아이도 있고요. 묵어서 아주 그냥, 색깔 진한, 아주 묵을 대로 묵은 이렇게 색깔 진한 아이도 있고요. 완전 찐녹색이에요. 찐녹색. 이거는 이제 연두색이라고 하면, 이런 건 연두색으로 가면, 이런 거는 더 묵어서 완전히 찐녹색이 됐어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지고 하고 있답니다. 이 녹경은 향기도 있어요. 꽃향기를 한번 맡아보세요. 맛있는 예쁜 향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설구미인 금 적심한 아이가 또 열심히 예쁘게 또 뿜뿜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 자리는 약간 반그늘 자리예요. 그래서 금들이 이쪽에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적심을 했어요. 적심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요 아이도 합식을 하면 두 개 정도 합식하면 정말 예쁘답니다. 완전히 뿜뿜해져서 정말 멋쟁이에요. 또 여기 금이 보시죠? 무슨 금일까요? 완전히 얼큰이에요. 얼큰이 썬버스트 금. 아이고, 나와라 오바. 예쁘죠? 완전히 금이요. 진짜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진짜 예쁘죠? 얘는 썬버스트 금인데 목대도 예뻐요. 목대조차도 이렇게 균일하게 올라가 있어요. 정말 얘도 진짜 묵은생이고요. 요런 썬버스트나 우리 까라솔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이 부딪혀서 이렇게 뭐 액 같은 게 묻어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은 거니까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예뻐요. 완전히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환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이 이름은 썬버스트 금입니다. 여기 피어리스가 또 한 판이 있습니다. 피어리스도 보라로 물들죠. 완전 찐보라는 아니지만 연한 보라로 물들어요. 얘도 참 이쁜 아이예요. 지금은 얼굴이 얼큰이지만 여러분 달달 달궈보세요. 입장도 짧고 두툼해지고 정말 멋쟁이랍니다. 그럼 보라돌이 다육이가 되게 고상스럽죠? 되게 고급져요. 이런 아이들 달달 달궈서 예쁜 모습 보세요. 정말 예뻐요. 피어리스. 이거는 얼큰이지만 여러분이 달달 달궈서 작은 아이로 만들 수가 있답니다. 여기 또 돌기 레인드랍이 왔어요. 레인드랍은 햇볕을 잘 봐줘야 이렇게 돌기가 멋지게 생겨요. 그죠? 돌기가 예쁜 아이. 레인드랍 대표죠. 돌기의 다육이는 레인드랍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약을 치고 있어서 희끗희끗 보이죠. 어제 충제를 쳤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이런 게 보여요. 하지만 정상입니다. 이렇게 약을 치면 이런 게 약간씩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쁜 레인드랍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셨던 애플미인이가요 외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또 데리고 왔어요. 외두가 그 사이에 농장에서 외두가 다 빠지고 이렇게 얼큰이 군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큰이 군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얼굴들이 많아요. 그리고 색감을 보시면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렇게 농장에서는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색깔이 얘도 피멍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애플민트가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멋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피멍 든 모습이 완전히 절정으로 이런 색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가면 이렇게 피멍으로 든다고 그래요. 지금은 약간 핑크색이죠. 이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피멍으로 들면 더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모닝듀 립스틱 짙게 바른 모닝듀를 또 몇 아이 또 데리고 왔지요.
이렇게 군생으로 데리고 왔어요. 모닝듀는 군생이라도 가격은 저렴하고 너무 좋아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얼큰이가 됐지만, 네, 달궈보세요. 달궈보면 얘도 멋쟁이. 여기 이제 둥근잎이요. 얘도 군생으로 갖고 왔어요. 지난번에는 외두였는데 외두가 없어요 또.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발 늦어요. 그래서 군생을 가지고 왔는데 군생은 가격이 더 있지만 더 멋져요. 근데 둥근잎은요 모양이 이렇게 오므리 동그랗게 오므려져 있어야 진짜 둥근잎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오므려져 있는 게 진짜 좋은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둥근잎을 고르실 때는 동글동글한 걸 예쁘게 이렇게 피멍든 동글동글한 걸 골라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예쁜 둥근잎을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적심이에요, 여러분. 적심군생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적심군생이어서 이렇게 얼굴이 진짜 많은 거예요. 얼굴 진짜 많죠? 이거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얼굴을 자랑하고 있어요. 적심이라서 이렇게 얼굴이 많고요. 예뻐요. 네. 적심도 좋지만, 자연군생도 좋지만, 적심 또한 멋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얼굴이 많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뮤엘 렐리라고 하지요. 이것도 완전히 각진 미.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이거는 물이 아직 안 들었지만, 자구가 많아요. 그래서 멋지고, 이렇게 물이 들죠. 뮤엘 렐리. 너무 예뻐요. 이거는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예쁜 군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뮤엘 렐리라고 합니다. 아직도 무거워요. 전면관수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아직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사면 후회할, 정말 사셔야 하는 누다가 이렇게 밖에 없어요. 또 가지러 가야 돼요, 누다. 너무 예쁘죠? 색깔 보세요. 진짜 완전히 젤리로 돼가고 있어요. 요 누다는요, 여름에 색깔이 잠깐 빠지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이렇게 붉게 물들어 준답니다. 여름에는요 어떤 아이든지 물은 빠져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자라기만 도와주시면 가을 되면 찬바람 불면 요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정말 예뻐집니다. 이렇게 요 아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저 누다 떼글떼글한 누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도대체 얼굴이 몇 개야, 그쵸? 이건 누다 품어보시길요. 없으면 예, 한 번씩 다 사서 심어보세요. 키워보세요. 정말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스타 철화는 네, 여러분 사시면 돈 버는 거 아시죠? 너무 예쁜 제스타. 제스타는요 이렇게 투톤으로 물이 들어요. 여기 요 가 쪽은 노란색으로 물들고 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야 된답니다. 그곳이 진짜 예쁘게 물든 거래요. 이렇게 보시면 겉잎장 바깥쪽으로는 노란색, 안쪽으로는 보라색, 요런 게 진짜로 예쁘게 물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사시면 돼요. 정말 예쁜 얘는 제스타 철화입니다. 네, 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초인제 금이에요. 얘는 밥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판매했던 아이 기억하시죠? 그거보다 훨씬 커요. 배는 클 거예요. 근데 가격은 그 아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녹빛과 같이 있는 금이 진짜로 건강한 금. 정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쵸? 너무 예뻐요. 저는요 이거 오기 전에 작은 거로 막 3개 4개 이제 합식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너무 멋져요. 이것도 합식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에다가 요 금하고 무지를 같이 합식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금이든지 같이 무지랑 같이 합식을 해요. 그러면 진짜 이뻐요. 대신에 요거 키랑 키를 맞춰서 무지도 요 아이 키에 맞춰서 심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소인제 금이에요. 아우, 금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소인제 금. 엄마 이거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 마리드 금에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마리드 금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제 달달 묵은, 진짜 달달구리 물을 조금 먹고 묵은 아이고요.
요 아이들 제가 처음에 갖고 와서는 완전히 얼큰이었잖아요. 요 아이들 제가 또 이렇게 얼굴을 줄여놨습니다.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마리드금. 요 아이는 마리드금이나 뭐 흑법사나 그런 아이들은 꼬집기를 하잖아요. 진짜 꼬집기 알까울 정도로 예뻐요. 이렇게 오므라져가지고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색감 자체가 예술입니다. 와, 얘는 마리드금이고요. 얘는 이제 로즈 흑법사. 이제 요 아이들은 이제 여름에 이제 잠을 자죠. 요 아이는 적심을 해가지고 얼굴이 네 개. 이거는 로즈 흑법사라고 합니다. 로즈 흑법사랑 이렇게 틀리죠. 이거는 이제 마리드금 로즈 흑밥사 이렇게. 와,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와, 마리드금이요. 진짜 꼬집기 아까울 정도로 예뻐요. 요거 그래도 이제 자구 번식을 위해서는 꼬집기를 해야 되죠. 아깝지만 여러분 그래도 네, 꼬집기 한번 해보시길요. 그래야 다육 키우는 재미도 좀 쏠쏠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밤 8시부터 실시간 방송을 하죠. 지난주 댓글 추첨. 네, 제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드리는 댓글 추첨이 있습니다. 8시에 스마일 다육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